대구는 문화 인프라가 굉장히 넓은 도시예요. 또 미술 애호가들도 굉장히 많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특이한 곳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장편 영화가 제작되는 지역이 거의 없는 반면에 대구 지역은 작년에만 하더라도 벌써 전국 개봉작이 3편이나 만들어졌고 문화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이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많이 배출되고 뛰어나고 훌륭한 중견 작가 선생님들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많죠, 대구는. 비교를 해보자면 저는 대구가 기회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즐기는 문화예술의 공간, 우리 지역 대구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공연장과 전시장, 또 독립영화 전용관인 오후극장까지 합하면 총 235곳이 됩니다. 생각보다 많죠? 살롱 같은 소규모 공연장과 카페와 함께하는 전시장처럼 최근에는 유행하는 문화예술 공간의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규모는 좀 작아졌지만 그 작품의 내용은 더 풍성해졌고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문화예술과의 접점이 많아지면서 문화예술 향유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대구. 과연 대구는 문화예술을 펼치기에 좋은 도시일지, 또 즐기기에 좋은 도시일지, 대구의 문화예술인들과 2024년 대구의 문화예술의 걸음을 미리 걸어봅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대한민국 6일의 오페라 전문 제작극장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우리나라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공연장입니다. 6.25 동란 중에도 대구에서는 유일하게 1953년으로 기억합니다. 현자명의 오페라 춘향전이 공연이 됐었거든요. 전란 중에도 오페라가 공연되었던 도시, 전문적인 인프라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는 2003년 대구 오페라스가 개관한 시점부터 시작이 돼서 서울서 못하는 걸 대구서 한다. 서울에서 보지 못하는 공연을 대구에서는 볼 수 있다. 더욱이 작년 2022년에는 바그너의 가장 역작이라고 할 수 있는 총 20시간의 공연을 할 수 있는 리벨룽의 반지 4부작을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어떤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들만이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 있는 오페라 윤희상 심청을 제작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았고요. 이제 해외 오페라 극장에 여러 군데에서 초청을 받아서 에스토니아 국립오페라 축제, 독일 만하임 국립오페라 극장에서도 초청이 있고요. 루마니아 국립오페라 축제에 또 저희들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전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공연을 올리는 오페라 극장으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대구 오페라하우스는 21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많은 오페라 공연들을 준비를 해서 관객 여러분들을 모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두 번째 작품을 연출하게 된 정수연입니다. 영화는 어릴 때부터 그냥 제 주변에 어떤 중요한 것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대구에서 영화를 할 수 있는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대구 경북 연합 영상 동아리라는 단디라는 동아리로 영상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영상을 시작을 하고 작은 작품이라도 하나씩 만들어보고 그 네트워크가 이렇게 계속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네, 레디 액션. 네, 컷이요. 오케이, 할게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특이한 곳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장편 영화가 제작되는 지역이 거의 없는 반면에 대구 지역은 작년에만 하더라도 벌써 전국 개봉작이 3편이나 만들어졌고 그 작품들이 전부 다 대구 지역, 대구 영화인들이 참여해서 만든 작품들이니까요. 전통적으로 보면 대구가 창작자들, 그러니까 역량 있는 창작자들이 꾸준하게 활동을 했던 고장이기도 합니다. 1994년도에 지역에서 되게 놀라운 작품이 하나 만들어져요. 배용균 감독님이 만드셨던 달마가 동축으로 간 까닭은 대한민국 최초로 로테르담에서 수상을 했던 최초의 작품일 겁니다. 그때 연출부, 제작부로 참여했던 영화인들이 이후에 대구 경북 독립영화협회를 만드는 데 주축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프로시마 그랑프리 지스카마 영어레스키 필름 포체티 축하해 지영아! 어떡해!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영화학교 하면서 많이들 부러워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 영화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 신규 인력이 들어오고 저희 안에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또 기존의 감독님들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이제 그 인력들을 끌어와서 장편 작업을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저희가 선순환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거든요. 영화학교를 하면서 전주영화제에서 감독상 수상했던 박재영 감독이나 평창국제평화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 수상했던 박찬우 감독처럼 지역 외에 전국적으로 좀 인정받는 단편영화 감독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젊은 감독들이고요. 이들의 공통점이 대체적으로 다 대구영화학교 출신이라는 건데 이런 대구영화학교 출신들이 벌써 이제 5기 졸업생을 배출을 했으니까 매년 12명 정도의 학생들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원들만 하더라도 벌써 60명이 되는 거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구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영화의 도시이긴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감독인 박남욱을 배출한 도시이고요. 여전히 많은 좋은 장편 영화들을 만들고 제작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독립예술영화인들의 활동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요. 이것들은 독립영화인들이 스스로 반성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영화도 있구나, 다양한 영화가 틀어지고 있는 곳, 다양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관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요. 모쪼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회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제가 이제 서울과 대구를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조금 하는 편인데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해보자면은 저는 대구가 훨씬 더 저한테 작업하기 환경이 좋거나 또 기회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요즘에 느꼈던 것들은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이제 계기나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구 빼고는 거의 다 문화재단이 하나씩 있는 도시가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하고 공연장만 해도 뭐 수성 아트피아도 너무 있고 저기 북구의 어울 아트센터 그다음에 남구의 대명 뭐 연습 공간 그리고 달서의 달서 아트센터 그러니까 공연장만 해도 정말 많거든요. 좀 더 진입 장벽이 낮은 것 같고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오히려 전시를 이렇게 열고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 대구 지역의 대학들이 연합을 해서 전시를 열고 선배 작가들이 후배들을 끌어주고 이런 네트워크들이 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민관이 적절한 비율을 아마 유지하게 누가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도 대구 지역에 많은 작가들이 아직까지도 전업 작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요. 많은 작가를 배출했던 이 지역이 일궈놓은 좋은 토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무리 민이나 관에서 좋은 이벤트나 좋은 전시를 구성하려고 해도 사실 좋은 작가가 있지 않으면 그 이벤트 구성 요소가 성립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치면 이 대구 경북 일원의 지방들은 사실 작가를 많이 배출하기도 했고 당연히 그 숫자가 많으니까 뛰어난 작가들도 나올 확률이 높았겠죠. 지금 이제 막 진출을 하려고 하는 제 나이대 정도의 젊은 작가들이 접근하기도 약간 수월한 보다 다른 지역에서 비교적 수월한 환경이 되는 것도 어떤 그런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게끔 서로 적절한 어떤 파워들을 나눠 가졌던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에요. 1960-70년대에 그 현대 실험미술이 대구에서부터 출발이 되었거든요. 대구는 문화 인프라가 굉장히 넓은 도시예요. 미술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요. 뭐 이인성을 비롯한 그런 훌륭한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실제적인 미술 애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래랑도 또 많이 거래가 되고 디아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올해로 역사가 16년입니다. 한국에서 3대 표 중 하나였거든요. 그 해외 작품, 10대 작품들이 다 출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지 콘도나 야요이 쿠사마, 그리고 장 미셀 오토니엘, 그리고 뭐 한국 작가로는 이호환, 이건용, 적게는 1,0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뭐 몇십억까지 하는 그런 작품들이 출품이 되었고 많이 거래가 되어서 70억 정도로 거래가 된 걸로 집계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측면에서 대구라는 도시를 볼 것 같으면은 굉장히 비교적 여건이 괜찮고 굉장히 활발한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화예술을 전공하는 대학이 어느 지역보다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많이 배출되고 그런데다가 또 기관 인프라들이 많아요. 시에서 운영하는 뭐 공연 전시뿐만 아니라 각 구군에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데 소비시장입니다. 대구에서 소비시장은 문화예술을 애호하는 지역 시민들도 많이 있지만 대구라는 도시 특성이 가지고 있는 바 저기 영남의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1시간에서 1시간 반권에 도착할 수 있는
뭐 안동, 경주, 포항, 울산, 마산, 창원, 거창, 구미 이런 지역에서도 이렇게 공연을 보거나 전시를 보러 오는 그런 층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 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여건이 좋은 도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그 생활의 근거도 얻으면서 예술적인 성취를 얻는 그러한 것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장르를 본다면 저는 연극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대명동 공연예술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연극인들을 분포를 잘 볼 것 같으면 지역 출신도 많지만 외지 출신이고 외지에서 연극을 배웠는데 대구에 와서 대구에 뿌리를 내리고 연극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거든요. 사실 대구 연극은 역사성이 깊습니다. 1950년도에 국립시설이 첫 생기기 시작한 것도 대구이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한국전쟁 시기였지만은 서울에 있는 국립시설, 국립극단이 1953년도에 지금 한일극장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의 국립시설이 있으면서 공연 인프라가 생기는, 특히 연극이 생존할 수 있는 시기가 생성된 곳이 대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구는 연극적인 역사성이 깊은 곳이다. 그 맥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명 공연 거리뿐만 아니라 연극들이 나름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큰 비결은 아마 관객들이 이제 지켜봐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봐주는 분들이 계시니까 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작년쯤 이제 힐링 공연 예술제 했을 때 그 관객에 대한 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니까 20대, 30대, 40대가 평균적으로 뭐 30%, 뭐 25%, 뭐 20%,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다양한 연령대들 분들이 우리 대구 연극을 찾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청년들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역에도 이제 계명대, 뭐 대구과학대, 대경대 뭐 연극과들이 있고요. 뮤지컬과들도 있고. 또 그분들이 나와서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도대체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난 말이 너무 많고 노골적이야. 야, 얘들아! 야! 성령 전지 보소서! 뱅글이가 우리 마을에 다시 나타났대요, 글쎄. 아이고. 연극은 우리의 일상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느끼고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연극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연극을 통해서 나도 배우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많은 관객들이 연극에 호응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한번 시간 나시면 연극을 한번 보러 오십시오. 연극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마음의 어떤 교류, 좋은 기운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 연극 화이팅입니다. 많이 관람해 주십시오. 예술이라는 분야를 저도 참 한 35년간 이 분야에서 종사를 하고 있지만 가깝고도 먼 부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생활에 곳곳에 이 예술이라는 어떤 분야는 저희들과 굉장히 밀접한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알게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살아가는 어떤 그런 풍족한 어떤 그런 그 영양분을 이 마음속으로 제공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세상이 멈췄을 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다시 세상이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활력이 된 것 모두 예술입니다. 도시의 환경을 숨쉬게 만드는 것이 녹지라면 도시의 사람을 숨쉬게 만드는 건 바로 이 예술이죠. 우리 삶의 녹지인 예술의 영역을 더 탄탄하게 넓히기 위해서 우리 대구는 어떤 힘, 또 어떤 색을 가진 문화예술의 도시가 되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답을 하고 마침표를 찍을 이는 바로 관객과 관람객 여러분입니다. 2024년의 문화요는 그 곁에서 대구의 문화예술이 만들어갈 여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